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양 지역의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진 회동이었지만 통 큰 결단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만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양 시도지사의 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길어진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어나온 공동 발표문에는 3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정해 함께 발표한다는 것과 소음 문제와 이주 대책, 지역 발전 대책 등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이 나서서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 다 완벽히 해결해내겠습니다. 그걸 의지를 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약속했던 조건 없는 민간공항 통합과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 파기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민간공항 문제를 공공항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협약은 파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공항 이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군공항을 받게 될 전남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역 지원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추후 합의해서 발표한다는 말뿐 이번 회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 시도지사가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했지만 군공항 이전으로 전남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지만 강조한 내용 없는 합의안은 지역민들만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